안녕하세요, 데이비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반년 전에 핸드폰계 끝판왕이라 해가지고 오비사의 프리플라이라는 이 제품을 리뷰했었는데요. 이 제품을 구매한 지 1년이 넘어가는데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핸드폰 짐벌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. 오늘은 그중 하나인 지윤사의 스무스 Q2 이 짐벌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게요. 우선 빠르게 언박싱을 해볼게요. 딱 처음에 짐벌을 이렇게 딱 잡게 되면 느껴지는 게 되게 메탈 성분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느껴진 게 지금 보시면 이게 카메라 짐벌 배터리고요. 이게 지금 Q2 짐벌에 들어간 배터리인데요. 지금 보기만 봐도 더 크죠? 더 넓어요. 더 길고 카메라 배터리는 2600A인데요. 이번에 새로 출시한 짐벌에서는 4500A. 조그마한 짐벌인데 엄청난 큰 배터리가 들어가죠. 그리고 다음에 느낀 점이, 제가 이 짐벌을 리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짐벌은 이렇게 책상 위에 바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. 삼각대나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 없이 말이죠. 이 짐벌 또한 그렇습니다. 삼각대가 없어도 평평한 곳이라면 어디든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. 이 짐벌과 지금 아이폰 XS인데요, 크기를 보시면은 정말 조그마한 짐벌이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. 제가 예전에 비교한 이 짐벌과 이거를 비교해도 크기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은데, 이건 실질적으로 세로로 길기 때문에 이것보단 좀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. 핸드폰을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렌즈를 정말 추천드리는데요. 이 렌즈를 추천드리는 이유가, 최근에 나온 핸드폰들은 광각을 지원하긴 하지만 예전 핸드폰을 쓰시는 분들이라면 광각을 지원하지 않죠. 그래서 모멘트사에서 만든 게 이렇게 핸드폰에 부착하는 휴대폰 전용 렌즈입니다. 이 렌즈를 핸드폰에 이렇게 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. 이게 렌즈를 부착한 뒤 촬영한 영상이고요. 이 영상은 기본 어플로 찍은 영상입니다. 둘이 비교해보면 정말 큰 차이가 나지 않나요? 마지막으로 이건 에나모픽 렌즈로 찍은 영상인데요, 이렇게 시네마틱한 렌즈 플레어도 만들어줍니다. 이 렌즈가 무겁다 보니까 옛날 이 짐벌 사용할 때는 이거의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여기에 이 옆에 카운터 밸런스라 해가지고 추 같은 걸 같이 달아서 이걸 밸런스를 맞췄었는데요, 이 핸드폰 짐벌은 이걸 렌즈를 낀 다음에 밸런스를 맞추고 전원을 켜게 되면 이렇게 밸런스가 알아서 맞춰집니다. 보면은 정말 괜찮지 않나요? 좀 물론 이렇게 빨리 막 움직이면 이거 이렇게 막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미쳐 날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 광각 렌즈 말고 이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에나몰픽 렌즈도 있는데요, 옛날에 용호수님이 카메라 렌즈로 만든 에나몰픽 렌즈가 있는데요, 그거와 비슷한 느낌으로 영화 같은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렌즈입니다.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추천드리는 렌즈입니다. 제가 렌즈 이 두 개를 말씀해드린 이유가, 정말 최근에 나온 오즈모 모빌 3 같은 경우 이 광각보다 좀 더 가벼운 에나모픽 렌즈를 홀드는 가능하지만 이 광각 렌즈를 끼는 순간부터 바로 밸런스가 무너져 버리는, 그래서 이 광각을 끼기 위해서는 밸런스를 맞춰줄 또 다른 액세서리가 필요하기도 했죠. 하지만 이번에 Q2 같은 경우는 정말 강력한 토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 두 개를 전혀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조그만한 녀석이 정말 강력한 토크를 가진 핸드폰 짐벌입니다.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 추천드립니다. 이 렌즈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. 제가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. 제가 정말 이거의 장점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, 이 짐벌의 단점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. 첫 번째로 이 짐벌을 사용하면서 이 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여기 이 모터가 살짝 보이는데요, 이 모터를 안 보이게 하려면은 정말 간단하게 살짝 이렇게만 하면은, 이렇게 사용하면 정말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 이렇게 들고 다니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짐벌보다 좀 더 큰 짐벌을 사시는 걸 추천드릴게요.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두 번째 단점은 퀵 릴리즈 버튼이라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열면 이렇게 뺄 수 있는, 다시 촬영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넣어서 락을 이렇게 걸면은 다시 촬영을 할 수 있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왜 넣어줬는지는 모르겠네요. 처음에는 밸런스를 잡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중에 적응되면 손쉽게 끼고 빼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왜 굳이 이걸 넣는지는 모르겠네요. 근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 단점은 이게 락이 걸리긴 하거든요. 이렇게 여기는 안 움직이는, 하지만 여기 위에는 이렇게 미친듯이 스핀이 가능하죠.
이렇게 돌아가긴 하는데 이 트라이팟을 같이 구매하셨다면 같이 딸려오는 이 파우치가 있는데요. 이 파우치에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자, 이 짐벌을 사야 되는 가장 큰 장점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. 여기 이 짐벌을 보시면은 버튼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. 이렇게 버튼이 두 개밖에 없어요. 정말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덕분에 사용하기가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. 정말 직관적이라는 게 옆으로 돌리면 가로 모드, 옆으로 돌리면 세로 모드, 한 번 더 돌리면 이렇게 이제 밑에서 찍을 수 있는 언더슬링 모드, 이 모든 모드를 정말 직관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단 두 번의 클릭으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. 지금 보시는 건 팬팔로우, 락 모드, 팔로우 모드, 그리고 POV 모드, 심지어 벌텍스 모드도 지원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블루투스로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. 제가 자주 사용하는 모멘트 앱, 핸드폰 촬영 어플인 필믹 프로, 이것 또한 전혀 문제없이 호환이 됩니다. 이 짐벌에 정말 많은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렌즈들을 아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. 제가 이 짐벌을 렌즈와 함께 영상을 하나 나가서 찍으려고 했는데요. 오늘 날짜가 10월 31일인데 밖에 눈이 벌써 오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 날짜는 10월 31일. 나중에 날씨가 좋아지면 제가 이 짐벌을 사용해 이 실제 사용기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,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잊지 마세요. 다음 비디오에 뵙겠습니다. 피스!